네, 앞서 와이드팻 만나보셨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김영민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이 오기를 너무 기다렸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방구석 문화여행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행자들을 정말 잔뜩 만나고 왔습니다. 저처럼 신날 준비 되셨으면 문화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방구석 문화여행을 함께할 여행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하나가 아닌지라 이들이 하는 음악으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여 계세요. 문화여행 본격적으로 시작도 전에 저 너무 신이 나거든요. 지금 어떻게 모여 계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그룹 여음이라는 공연단체인데요. 여음이라는 이름은 한자 더불여의 소리음을 사용해서 각기 다른 악기 여럿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악과 양악의 접목을 통해서 실험적인 음악들을 가감히 연주하고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장르의 공연을 기획해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음악그룹 여음은 2013년 활동을 시작해 전통음악의 현대화, 국악의 대중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로 똘똘 뭉친 연주자 그룹인데요. 그 구성은 타악을 비롯해 가야금, 대금, 피리, 그리고 신시사이저까지 국악과 양악을 넘나듭니다. 대표님, 이 여음의 뜻이 함께하는 음악이잖아요. 네. 또 이 모두가 함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그 여음 단원은 그 서원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선후배 관계로 만나서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연주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 그럼 언제부터 모이신 거예요? 2012년 부터니까 거의 20대 초중반 정도부터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 20대 들어와서 30대까지 이 그룹을 쭉 이어오는 거 보니까 이쯤 되면 그냥 가족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저희가 가족과 다름이 없죠. 예를 들어 단원이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단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축가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단체 안에서 부부도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풋풋한 학창시절부터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까지 함께하는 인연이라뇨. 이들을 하나로 잇는 음악으로 여행의 두 번째 챕터를 넘겨봅니다. 여음이라는 음악그룹 제가 벌써부터 궁금해지거든요. 여음은 어떤 음악을 하는 그룹인가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해서 이제 대중분들이 쉽게 이제 국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작곡도 만들고 있고 이제 매년 한 곡씩은 이제 만들어서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창작곡도 하시는구나. 정말 진짜 뮤지션이시네요. 너무 궁금한데 대표곡 한 곡 제가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 저희 곡 중에 염원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살아오셨을 인생의 굴곡 같은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파도 너울 같은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곡을 한 부분도 있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음이 음악으로 말하는 상생의 염원이 들리시나요? 지금 여음이 그룹으로 거의 막 8년, 9년 이렇게 활동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연도 정말 많이 다니셨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 여음은 북쪽의 끝, 뭐 파주에서 남쪽의 끝 해남까지 전국을 통틀어서 공연을 다니고 해외에도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와, 해외까지 공연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다니셨네요. 근데 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럴 때는 공연이 좀 고프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관객분들하고 같이 심령나게 놀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분들도 지금 공연을 하실 수 없기에 조금 안타까워서 저희는 여음의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온라인으로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멤버들과 그리고 관객들과 호흡했던 그리운 시간들. 비록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언젠가 마음 놓고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무대에 서는 것과 같은 대형에 맞춰 연습에 임한다는 여음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쯤에서 본심을 드러낼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저 여기 여음 객원 멤버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함께하는 음악이라면서요. 네, 저희 음악 그룹 여음하고 연주하기가 참 까다로울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채부터 일단 한번 받아보시죠. 이거 받으면 이제 여음 되는 거죠? 네. 어서, 안녕하세요. 여음 멤버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바로 제가 여음의 깜짝 멤버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손도 저렇게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자, 제 손을 보고서 한번 말도 같이 하면서. 어허. 덩, 덩, 딱, 쿵, 딱. 한번 같이 쳐볼게요. 네. 시작. 덩, 덩, 딱, 쿵,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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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세마치 장단을 괜히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 활약은 잠시 후에 공개되니 기대해 주시죠. 잘하시는데요. 덩덩 덕쿵덕 덩덩 덕쿵덕. 저 이제 완전 세마치 장단 마스터했거든요. 절 이제 김세마치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럼 이제 저 뭐 하면 되죠? 저희가 여운만의 스타일로 좀 편곡을 하기도 하고 뭐 작곡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곡들에 저희 색깔을 입혀서 관객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악기를 같이 국악기랑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악기로 이제 재즈풍의 반주로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편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들려드릴 곡은 미량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인데 기존의 틀은 조금 둔 채로 저희가 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마치 장단을 마스터한 김영민 리포터 같이 연주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영민 리포터 아니고 김세마치 리포터입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덩덕쿵덕. 지금부터 비장한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여음의 미량 아리랑 피처링 잔구 김영민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이구. 짧은 시간 연습했는데요. 이야. 네, 실력이 대단해요. 네. 재능이 있어요. 여행길 위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저에게는 여음을 알게 됐다는 설렘이 가득한데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오늘의 문화여행 그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는 오늘 여음이랑 함께한 하루가 너무 즐거웠는데 여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희도 요즘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국에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저희도 너무 신났고요. 오늘 객원으로 장구도 너무 잘 쳐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기쁨이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셨죠? 잘 쳤대요. 앞으로 새마치 장단이 필요하면 전국 어디서든 저 김새마치를 불러주시고요. 네, 대표님, 저희 여음 앞으로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텐데 방구석 문화여행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음악그룹 여음은 창작 국악을 다양한 색깔로 풀어내서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올해는 여태까지 음악그룹 여음이 창단된 이후로 만들어온 순수 창작곡을 앨범으로 발매할 예정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원 멤버니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함께하는 음악그룹 여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정말 무대 비며 관객석까지 다 같이 북적이는 공연장에 가본 게 언제였던지 네.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음악그룹 여음과 함께한 우리 영민 리포터, 아니 김새마치 리포터, 신이 날만 했어요. 네, 제가 또 김새마치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동영상 SNS에 음악그룹 여음 혹은 채널 정지영을 검색하시면 공연 실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구석 문화여행의 여흥이 채 가시지 않은 분들은 방구석에서 마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까짓것 이 방구석의 저력으로 신나게 견뎌보자고요. 네,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감성을 좀 촉촉하게 채워드리고 싶은 방구석 문화여행, 오늘의 주인공 여음의 앨범이 올해 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방구석 문화여행은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행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